환경은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무수한 경전이 있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무수한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심에 있다고 할까, 부처님의 많은 경전 중에 중심에 있는 경전이 말하자면 금강경이다. 그래서 의지할 바의 경전, 교과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딱 이렇게 명칭을 그 해서 소위 경전, 교과서로 이렇게 그 정해진 것은 참 대단한 그런 그 경전으로서도 참 그만치 위상이 높죠. 또 경전이 그만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서하면서 보면은 금강경 전체거나 아니면 사구계만이라도 수지 독송, 위인 해설, 서사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수지 가지고 다니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사경을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한량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죠. 금강경이 뭐 크게 긴 경은 아닌데 그런 그 금강경을 유통시키는 금강경 공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번 그 금년도 초파일 행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그동안 뭐 다른 그 어떤 불교 의식은 하지 않았는데 초파일이라도 한 3일간 이렇게 부처님께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어제는 마침 어버이날이라서 정말 부모 은중경 가지고 아주 멋지게 부모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 금강경을 가지고 한다고 이제 소문을 내서, 그래서 뭐 오늘 하루지만은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는 설명할 수가 없고, 거기 사구계라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금강경에 대한 사구계를 한번 짚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는 네 가지 사구계가 있어요. 사구계 하면 네 구절로 된 개송 이런 말인데, 그 개송 속에는 금강경의 전체 뜻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 이제 제1사구계, 제2사구계, 제3, 제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선 6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보면 범소유상 6페이지 넘겼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이게 이제 제1사구계입니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한국 불자치고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뭐 다 설할 기회가 안 되면은 요 제1사구계만이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 뜻을 제대로 그 이해를 한다면은 뭐 금강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불교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그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범소유상, 무릇 형상 있는 것, 형상 있는 것은 모양 있는 것, 지금 내 육신을 위시해서 또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또 내가 어떤 공을 들이고 아니면 뭐 하여튼 내 마음 씀씀이 따라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마음의 형상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 마음속에 있는 형상, 이 모든 것을 전부 범소유상 그렇게 합니다. 마음속에 상이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 뭐 자기 모습에 대한 상,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 행적에 대한 상, 그것이 다 그 나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상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상이 있고 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상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상이 있고 전부 다 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이제 마음의 상이죠. 정신적인 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이제 어떤 형상인데 이것은 뭐라고? 계시허망 그랬어요.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참 이 우리가 그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을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그 현상들을 다 알고 다 보고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는 어느 한 동네에 딱 살면은 그 동네밖에 몰라요. 내가 그 전에 해인사에서 해인사 그 땅이 저쪽에 이제 거기서 한 해인사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한 3, 40리쯤 된 곳에 그 가을 되면은 농사를 이제 지었어. 거기 해인사에 그 땅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이제 간평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금년에 농사가 어떠니까 얼마를 내야 되겠다. 이거 하러 이제 가요. 그때 아주 뭐 대접을 제일 잘 왔습니다. 우리 손에 달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열마지기를 붙이는데 금년에 농사가 얼마나 지어졌나 이렇게 보고 그만 그 자리에서 그 금년에 농사가 잘 됐으니까 작년에 10가마 냈는데 금년에는 12가마 냈죠. 딱 적으면 끝이야 그만. 그 금년에는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좀 곡식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8가마만 냈죠. 그만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스님들 그 손에 달렸다. 그 간평하러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 그 한순간에 뭐 벼가 1가마, 2가마, 내지 한 10가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접 안 하겠어요. 그런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뭐. 그래 하여튼 대접을 엄청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잔치를 베풀기를 설날보다 더 잘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 쌀이면 몇 가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날보다 더 준비를 한다고요. 세상에 시골에 있는 상 없는 거 다 갖다 강하게 차립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한번 대접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골짜기에 사는데 그 해인사에 가봤느냐 하니까 해인사에 안 가봤다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됐는데 해인사는 못 가봤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니까 해인사도 못 가본 거야. 한 3, 40리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그 옛날 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랬습니다.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 50년대 말 6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교통도 거기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그저 어쩌다 산판하는 차가 들어올 정도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전 또 제주도에 내가 가가지고 그 어느 시골을 가게 됐는데 제주 시외를 안 가봤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주 시외를 가봤냐 하고 이렇게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 좁은 제주에서 시내를 안 가본 할머니가 계셔. 그러니까 그만치 우리가 옛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어두워요. 그 생활 그 반경이 그렇게 좁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것 가지고 다 해결했어요. 먹고 뭐 의식주 아닙니까? 또 입고 길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뭐 집 지어가지고 거기 살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웃 동네에서 이제 일어난 일,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몰라요. 아주 시골은 그렇습니다.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환하게 알아요.
뭐 서울에 있는 일, 부산에서 그냥 뭐 이웃집 일 알듯이 그렇게 알고, 저 미국에서 일어난 일, 영국에서 일어난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 그저 이웃집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거, 사람 살아가는 거, 이걸 확하게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사실 5, 6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변한 것이. 그런데 이제 인생사, 세상사가 전부 허망하다, 개시 허망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죠. 세상사가 그렇고 인생사가 그렇고 정보가 그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어오니까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허망한 것도 100배 더 알아. 사실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100배를 더 안다고요. 옛날에 뭐 임금 그 이름 모르고 그 평생 산 사람이 뭐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내 인생도 허망하고 남의 인생도 허망하고 우리나라 상황도 허망하고 남의 나라 상황도 허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크게 어떤 그 눈을 뜬다든지 깨달음을 얻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어라. 여기 이제 제1 사국에까지인데 그러므로 모든 현상을 만약에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 아예 형상이 이미 그것은 무상한 것으로 상 없는 것으로 보면은 즉견 열애라 곧 열애를 본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 모든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뜻도 되지만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열애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그대로 보고 거기에 형상에 썩어버리면은 그 현상에 썩어버리면 그만 실상을 못 보는 실다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뭐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죠. 딱 이렇게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반했다든지 아니면 뭐 눈에 무슨 깍지가 씌어진다든지 뭐 그러면 그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매 속아가지고 이제 매년 세월이 흐른 뒤에서 이제 후회해본들 되나. 아이고 내가 그때 참말로 몰랐다고. 그러니까 현상에 쏘은 게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뭐 다 쏘아서 산 거죠. 뭐 사실은 다 쏘아서 사는 거예요. 나만 쏘아서 산 게 아니라 상대편도 쏘아서 산 거예요. 상대도 쏘아서 산 거지 뭐. 서로가 실상을 못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참 일찍부터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서 파악했더라면은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실망을 가져오더라도 아 그 뭐 사람 어려이 그런 거 사람은 본래 그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죠. 어려이 범소유상 계시 현망인데 뭐 그까지 실망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사람은 허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도인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참 편안하죠.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이 정말 어떤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 금강경이 있는 것이고 또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 안녕을 그 추구하는 데는 참 금강경 같은 경전이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구절 하나만 하더라도 물론 대표 구절이지만은 이것만 하더라도 이 참 제대로 우리가 가슴에 절절히 느끼기만 하면야 뭐 오직 그 좋겠습니까만은 제대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해서 그렇죠. 대한통 한번
그 일을 당해야 아, 그 이제 아, 눈이 번쩍 떠지는데 그건 금왕녀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예. 금왕녀보다 훨씬 아, 그 저기 느낌이 강하다고요 훨씬 강하죠 금왕녀 100번 읽어봐야 하나도 어떤 감이 안 오는데 한 번 더 호흡이 나면은 그때서 이제 아 정말 금왕님 말씀이 진짜 맞다 부처님 말씀이 진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 그 사람 그 실망 그 허망감이 그게 진짜 금왕경인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는 금왕경인 거예요 이야 이 책에만 금왕경이 있는 줄 알 때 네가 금왕경이구나 아, 당신이 금왕경이구나 당신이 나에게 실망 준 그 실망스러움 그거야말로 진짜 금왕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알고 보면 이 금왕경이 예, 사실은 우리 인생사 도체 천지라니까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데 눈을 뜨려면은 우선 이런 것을 배워야 돼 금왕경 책으로 되고 문자로 된 이러한 금왕경을 또 들은 사람이 그렇게 갖다가 이제 맞출 수가 있지 평소에 이런 공부가 없는 사람은 그런 어떤 경험을 쌓더라도 그렇게 갖다 맞출 수 없는 거야. 진리하고, 갖다 맞추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참 다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금강경은 15쪽. 15쪽 봅시다. 15쪽. 제일 끝에 불응주색 생심하며 그 다음에 불응주 성향 위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불응주색 생심 응당이 색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 머물러서 집착해가지고 마음을 내지 말 것이고 또 성향 위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끝머리가 중요한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노모를 모시고 가난해가지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나무를 갖다 파는 그런 그 일을 하고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장에 나무 장사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 한 집 지고 가면은 그 나무 시장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무 사러 와. 그럼 그거 이제 어느 집에 쳐다 달라 하면 그 사람 따라서 쫄쫄쫄 쳐다 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벌써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말할 것 없죠. 굉장히 그 뗄감이라는 게 연료라는 게 나무뿐이니까 연료가 나무뿐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연료가 나무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탄 캐고 연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발전한 것이 불과 5-60년이야. 불과 5-60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 전에는 몇천 년 동안 순전히 연료가 뗄감 나무뿐이었어요. 몇천 년 동안은 뗄감 내지 연료가 나무 한 가지였어요. 그러다가 근래 5-60년 사이에 그 연료가 나무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또 석유로, 전기로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것도 전기를 또 아주 그 만들어낸다고 그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따르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저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묻어야 돼 이제 다 폐쇄하고 묻어야 됩니다. 전기가 편리하다고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밑에 흔들려 버렸다. 그럼 원자력 그게 다 깨지고 원자력이 전부 이 세상에 다 나오는 거야.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천 개 있어, 지금. 수천 개가 있다고. 그게 다 깨져갖고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전기가 이제
편리한 점이긴 한데 그런 그 부작용이 또 있어. 그래서 그만 전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 때 해 넘어가면 그만 들어가서 쉬고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 해서 연료로 하고 그런 시대로 참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큰 문제예요. 아무튼 이 그 육조 해능 스님은 그 나무 팔로 갔다가 나무 이야기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나무 팔려 갔다가 이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십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이 난다. 사실은 그래요. 우정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딱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 잠깐이야.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늘 이 마음은 아주 기기묘묘한 존재가 되어서 변화무쌍한 거야. 변화무쌍. 그래서 모든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고 어디에 고정시킬 일이 아닌 거야. 그 고정시킨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라. 시간의 길고 짧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부처불 자도 몰랐어. 우리보다도 훨씬 무식해서 불교가 있는 줄도 세상에 몰랐어. 근데 옛날 사람은 충효, 충성과 효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두 가지 뿐이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하는 것이고 효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 거기에 마음을 메고 살았어. 그런데 아니야.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무소주야.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충성 며칠가 충성해야 할 국가. 아닌 거야. 그 옛날 사고지.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확 터져 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야말로 툭 터져 있다. 통유, 도시 통유라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은 확 터져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마음껏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만 큰 노모인데 나무 팔아서 생계 유지하던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소리 듣고는 그만 출가해버리잖아요. 노모 혼자 놔두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팔러 왔다가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게 금강경이 금강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럽니다. 나무 팔려 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치고 돌아간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구절에서 그만. 이 구절도 뭐 글을 알아서 읽은 것도 아니야. 나무를 저다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데 그 객실의 방에 어느 저 여관집에 아마 그 나무를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객실에서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쭉 읽고 있는 거라 스님인지 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듣고는 나오고 치게 지고 나오다가 이 구절을 딱 듣고는 마음이 그냥 환하게 밝아졌어. 환하게 밝아졌어. 그게 견성 성불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자기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야. 참 그야말로 뭐 무릎을 백 번 치고도 남는 그런 아주 마음에 큰 변화가 온 거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또 우리 마음은 본래로 머물지 않고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니까 그 말을 한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스님이 경을 쭉 읽고 있는 거야. 한참 읽고 있겠지. 여긴 지금 아직 서두니까.
그래서 이제 경을 다 읽기를 기다려가지고, 이러한 경전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쭉 이렇게 듣게 되고, 세상에 불교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경을, 이 특히 금강경을 주로 이제 많이 선양하는, 오조 공인 스님 처소를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 인대로 출가하게 되는 그런 그 사연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단한 구절이에요. 음무소지의 정의지. 참 이 구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 인생사 어찌하니 파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까는 이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를 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고, 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요거는 우리 인생사를 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 한 줌 내려놓고 그 나무 그 값이 뭐 몇 푼씩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대신 한 줌 짊어지고 온 거예요.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어떤 그 의미를 지닌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 때 영가께서 제발 그 있는 소리라도 듣고 이거 등락하라고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읽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 3사국에는 저 뒤에 가가지고 48쪽 저 뒤에 48쪽 셋째 줄 48쪽 셋째 줄에 야기 새끼나 이음성 구하신 행사도 불능견열해. 요건 아주 다섯 자 시형식으로 아예 딱 그렇게 제대로 써져 있습니다. 야기 새끼나 이음성 구하신 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에 색으로서, 색은 이제 육신입니다.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내가 설법하는 그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은 시인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능견 여래니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뭐 부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지만 열반하신 지 오래고 하니까 형상이라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모셔놓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크게 속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죠. 그게 부처님이다라고. 또 설법도 잘 하시니까 그 설법 소리 듣고 또 속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자신은 스스로 그것은 나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를 행한다. 그건 외도다 말이야. 삿된도라는 게 별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나 말에 속아버리면은 그것이 삿된도다. 형상도 떠나고 말도 떠나야 비로소 훌륭한 도가 된다. 진리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랬을 때 열애도 보고 자기 자신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이제 금강경의 제3사국에 그래요. 제3사국에 제1사국에 제2사국에 제3사국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마지막에 55쪽에 둘째 줄 55쪽 둘째 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러 여기에든 응작여시원 이것도 이제 다섯자 시형식으로 딱 사구로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4사국에 이렇게 해요. 제4, 네 번째 사국에다. 이게 이제, 요건 앞에 이제 부처님 그,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하고 비슷한 그런 그 뜻이면서 이건 좀 더 포괄적으로 일체 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하는 것은 조작이 있는 법. 조작이 있는 법.
억지로 만든 법, 뭐 억지로 만든 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세상법, 그 우리들 자신, 이게 전부 유의법에 해당돼요. 왜냐? 변화무상하니까. 수시로 변하니까. 그게 유의법입니다. 그런 것은 여 몽환포령,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 여로 여계전이라 이슬과 같고, 이슬은 이제 아침에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리죠. 그 다음에 여로 여겨전 번개불과 같다. 번쩍하고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 풀잎에 달린 이슬처럼 잠깐 맺힌 듯 하지만은 그것이 해가 뜨면 금방 증발되어버리고 번개불이 번쩍 하듯이 뭐 우리가 살았을 때 잠깐 사는 것 같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 옳으니 그러느니 뭐 행복하느니 불행하느니 하지만은 그 역시 번쩍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꿈과 같죠. 세상사, 인생사 다 꿈과 같은 거예요. 또 환영이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어제까지 내 인생은 없다고. 환상이었어, 그죠? 눈에. 또 물거품과 같아. 물거품도 물결 칠 때 잠깐 일어났다 또 다른 물결이 오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림자는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난 것과 햇빛이 나지 않는 것의 그 차이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지. 그와 같이 허망하게 있는 게 우리 인생사고 세상사다. 응작여시관, 응당이 이와 같이 관찰하라.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보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목매고 저기에 목매고 여기에 집착하고 저기에 집착하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온갖 그런 거 우리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에서 해방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국인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금강경은 뭐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지만은 36쪽 한번 넘겨주세요. 36쪽 둘째 줄, 저 밑에 열애 설 일체법이 계시 불파 그랬습니다. 열애가 설하신 일체법, 모든 얼마나 좋은 법이 많이 있습니까? 열애가 일체법, 열애가 설하되 일체법, 이 세상 법까지도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여기서 포함시켜서 일체법이라 그래요. 뭐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무슨 뭐 우리나라 법이든 미국 법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 살아가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체법이 계시불법이야. 다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인간 해방의 불교다. 우리는 이렇게 된다. 불자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도 여기서 뭐 얼마나 그 불자를 강조를 합니까? 많이 강조하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고급 불자고 저렇게 하면 저급한 불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도체 있고 늘 들어옵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모든 굴레, 그 모든 구속, 그 모든 규제 이걸 싹 깨버리고 모두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니까 도둑질하는 것도 불법이요. 어디 가서 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불법이요. 봉사하는 것만 불법이고 도둑질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제 차원이 낮으면은 봉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공덕 짓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지. 하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야. 그것도 불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대로 해방시키는 거야. 그 갈등할 게 없다는 거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할 게 없다. 아,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아주 그 차원의, 아주 높은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전부, 대승불자니까, 대승불자. 큰 법을 공부하는 불자니까, 이런 법을 이야기해도, 도둑질 하는 것도 무슨 뭐, 불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도둑질 할 사람들은 아니지. 예. 근데,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하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소소하고 자질구레한데, 우리의 어떤 그 기준과, 우리의 어떤 규칙과, 나의 어떤 그 지침을 딱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얼른이 그러니 얼른이 그러니 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야. 다 불법이다 말이야. 아니 불자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 법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해방선언서에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소위경전 말하자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이거 딱 한 30~40분 걸리니까 다 한번 독송해 주기가 너무 좋은 그런 그 알맞은 경전이야. 뜻이 깊고 또 그러면 마음속에 이거는 옳고 저건 그러고 하는 그런 그 어리 적고 맺혀 있던 그런 것들이 그냥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해탈이야. 완전한 해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있습니다. 그 외에 금강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독송했고 금강경의 중요한 네 개의 사구계 있다는 거 딱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사국에 들지 않는 가르침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참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그만 마음이 탁 놓이는 거야. 어디 가서 이제 한 3,000배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목욕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다 푹신한 침대에다 탁 누워가지고 고하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다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 놓고 푹 아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어떤 그 해방감을 주는 가르침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참 금강경에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일체법이 계시불 겁니다. 누가 언론이 그러느니 하거든. 이 구절을 한번 갖다 들이밀어버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라고 했는데 금강경도 알려봤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규제에서 벗어나. 참 금강경 위대합니다. 자, 오늘 초파회를 기해서 특별 법문 어제는 부모 은중경 가지고 참 아주 부모에게 참여하는 기회가 됐고 오늘은 금강경의 요점만 간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까지입니다.